이창봉 교수, 제발 고생하는 군인들은 건들지 말라. 조용히 살고 싶은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한마디 안할 수가 없다. 정권 잡았다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건가? 국방부 건물까지 뺏고 국방 예산 대폭 삭감하더니 웬 정신 전력 운운으로 가뜩이나 온갖 고생하며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군인들에게 상처를 주나? 도대체 우리 군인들이 정신 전력이 해이해졌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확실한 근거와 이유도 없이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려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도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보이나? 국군 총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 쏜 다음 날에 2차까지 가서 수백만 원어치 술상잔치 벌리고 만취한 행태를 보였는데, 당신이 말한 정신전력의 최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은 비판 안 하고, 이게 무슨 짓인가? 그리고 북한 주적 타령 좀 그만하라. 한국은 선진국이다. 지난 정권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잠재적 적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으로 국방 전력을 강화해 왔다. 그리고 군인들도 글로벌 수준의 국방 전력 강화 수준에 맞는 올곧은 인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당신들 당이 집권한 MB 시기에 국방 비리로 혈세 수조 원을 낭비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 잊지 않고 있다. 아무리 얼굴 두꺼운 당 사람들이지만 제발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창봉 교수. 황교익.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때 공약한 취임 즉시 병사 봉급 200만 원이라도 지키고 장병 정신 전력을 따져라. 군 통수권자가 약속도 안 지키는데 장병들한테만 너네들은 똑바로 자라라 하고 말을 하면 말을 듣겠는가?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군인 월급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는 아니다. 황교익.